네, 안녕하세요. 효자동 갈비찜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매장 입구 근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,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여기는 그 이쪽에 학교가 많이 있고요. 이 아래쪽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 매장 입구인데요. 지금 매장 입구를 열심히 꾸미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지나가서 도저히 찍지 못하겠네. 아니, 오토바이가 몇 대나 지나가는 거야? 이거 찍을 수가 없네. 여기 저희 매장 입구인데요.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가 좀 일방 통행길이라서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. 그리고 요즘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대나무 발을 설치를 했습니다. 그럼 전체적인 전경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. 여기가 매장 입구에 천막을 설치해서 공간을 만든 공간인데요. 이 밖에는 온실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비닐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와, 햇빛이 너무 강해요.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 발에 설치하니까 좀 그나마 좀 햇빛이 덜 들어오더라고요. 네, 천장 굉장히 넓죠. 넓어갖고 여러가지 뭐 행행이나 덩크 식물들로 이렇게 심을 수 있었고요. 여기 메다카 수반이죠.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메다카 수반인데요. 여기 있던 식물들이 햇빛을 많이 봐서 받아서 그런지 잘 자라고 있네요. 식물도 잘 자라고 있고요. 안에 있는 메다카도 산란을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수생 식물들을 많이 집어넣고요. 뭐 개운죽도 저 정도 크기로 많이 넣게 되면은 수지 정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스파트 필름이고요. 이쪽에도 흑미유키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. 요즘에 주기적으로 산란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. 네, 이 바닥에 보시면은 요거 몬스테라나 여러 가지 식물들은 이제 수생화를 할 거예요. 이 친구는 지금 수생화를 진행 중인 친구고요. 네, 수생화를 흙을 깨끗이 스타이고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물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. 네, 이 어항에는 지금 물만 살짝 받아놓고 부상수트만 살짝 띄워놨어요. 여긴 나중에 메다카 치어들이 크면은 이쪽으로 옮겨줄 예정이고요. 위에 식물들도 여기서 수경재기를 한번 키워볼 예정이고요. 요 수반에는 미나리 수경화를 진행 중이고요.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 몬스테라, 요거 수경화가 끝난 몬스테라고요. 옆에는 홍콩야자, 이렇게 수경식물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알이 많이 달려있어요. 지금 한창 부화가 되고 있고요. 부화 수기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. 이 어항에 보시면은 이 친구들은 부화한 지 일주일이 넘은 치어들이에요. 빠글빠글하죠, 이 친구들도. 네, 이런 식으로 꾸며봤고요. 전체적인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희 효자동 갈비찜 매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우측편에 이런 식으로 꾸며놨고요. 길에서 보는 모습도 한번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.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런 꾸며놓은 게 안 보이죠. 근데 입구에 딱 들어오면은 우측에 이렇게 초록한 느낌으로 꾸며놨습니다. 초록한 느낌과 수반들로 이렇게 꾸며봤고요.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이에요. 아직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하고 있고요.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계속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.